네, 안녕하세요. 프리형입니다. 오늘은 이제 모자 없이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사실 오늘 배달하다가 헬멧을 안 쓰고 갔더니, 그새 이제 모자를 분실해 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분실한 상태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일단 오늘 또 벌써 4일 정도 이번 주 장사를 하고 있는데, 확실히 저번 주보다는 매출이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이 이제 수능 날이었는데, 오늘 수능 날좀 바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바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축구하기 전까지 약 10시까지는 많이 바빴습니다. 실제로 배달 프로그램 봤을 때는 한 100건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된 상태였고, 저도 다행히 이제 남들 장사할 때 같이 좀 장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오늘 하루는 좀 뿌듯하게 좀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어제 이제 광고가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1인 메뉴가 좀 추가가 됐고요. 야식 메뉴도 추가가 됐습니다. 총 3개의 상호를 가지고 장사를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고, 광고 개수만 20개, 그러니까 깃발 20개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근데 어제 장사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이게 너무 부담이 큽니다. 배달료가 한 달에 200 초반대고, 거의 하루로 치면 한 8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간다는 소리인데, 제가 여기 매장에 지금 12,000원이거든요. 하루에 거의. 35만 원이니까 한 달에. 근데 8만 원 내고 지금 장사를 하려니까 죽겠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주문이 이제 들어와주면은 다행인데, 신규 매장이다 보니까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제 또 보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. 지금 뭐 야식이랑 둘다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, 야식을 일단은 해지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. 야식을 일단 버리고, 1인 메뉴에 좀 집중을 하자. 그래서 리뷰라든지 이런 걸좀 관리를 하면서 좀 자리 잡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참 좋죠?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변경도 할수 있고 해지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배달 음식점의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홀 매장이었으면 진짜 엄두도 못낼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쉽게 저의 마음대로 뭔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깃발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해지할 때도 뭐 수수료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너무 깃발 좀 많다. 별로 반응 없다 하면 깃발 더 줄이고 뭔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1인 메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한 8개 정도 들어왔거든요. 근데 보니까는 혹시 혼자 사는 친구들이 진짜 2인 메뉴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친구들이 1인 메뉴가 딱 있으니까 관심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차후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, 1인 메뉴가 어떻게 또 작용을 하고, 또 1인 메뉴가 또꼭 배달 음식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인지, 이런 부분을 좀 제가 경험을 하면서, 또 그런 부분을 또 공유를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능 끝나고부터 뭔가 매출이라든지 주문량이 많이 늘 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, 해주셨는데, 또 그런 예상에 맞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점점 많이 추워지고 거의 이제 겨울 날씨인데 운전도 항상 조심히 하시고 항상 안전한 그런 장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